사무엘상 2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보내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놈 왕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진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으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진노하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 사람의 네겝과 된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다윗이 두 왕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을 섬겼고 두 번째 왕은 아기스 블레셋 왕을 섬겼는데요. 사울 왕을 끝까지 잘 섬기고 싶었는데 사울 왕이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간 것이죠. 원래부터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든지 사울에게 잘 보여서 사울이 다시는 자기를 쫓아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 이거 어떡할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있고 자 이러다가는 또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떡할까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스에게로 가거라. 아기스. 예. 아유 하나님 내가 맨 처음에도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부하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기스에게로 왔습니다. 예. 아기스로서는 이제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오니까 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장수가 군대를 가지고 오르게 딱 오면 좋겠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장수가 될 겁니다. 군대를 몰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긴 편이 내 편이잖아요. 진 편은 능 편이고 근데 다윗은 맨날 이기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내 편이니까 내가 항상 이길 거 아니야 이제. 아기스가 이제 그 생각을 하네요. 이제는 내가
사울 왕과 싸워서 내가 이긴다. 다윗만 없으면 사울 끝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다윗이 내 편이 되버렸으니까 이제는 아이스가 이기는 거지. 아이스는 하여튼 웰컴이야. 너는 싸우지만 않아도 내가 이긴다. 저쪽 편이면 어쩔 수 없이 다윗과 싸워야 되니까 내가 지지만 다윗이 내 편이 되버렸으니까 다윗은 그냥 놀고 먹어도 내가 이기는 거지 뭐. 이런 생각까지 다 했겠죠. 예. 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도망가 버렸다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다윗 눈오면 눈에 가시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가시. 이게 걸려가지고 이 넘어갔으면 시원한데 안 넘어가고 그냥 계속 걸려 있어. 근데 넘어가 버렸어요. 아이 시원하다. 브리스를 가버렸으니까 내가 뭐 쫓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지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못 오겠지. 아 다윗만 없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안심하고 왕 노릇을 해먹을 수 있다. 내가 죽은 다음에야 어디 될지 난 상관도 없고 그러나 하여튼 내가 죽을 때까지는 다윗이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울도 오케이, 다윗도 오케이, 아기스도 오케이.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만족을 했어요. 다윗이 망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는 다윗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무거운 옛날 옷을 다 벗어버립시다. 아, 우리가 아까 옷을 다 벗어버렸는데 홀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이거 벗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그런데 벗어버리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홀가분을 하죠. 옛날에 또 미친 사람을 만났는데 아 세상에 7월인데 파카를 입고 있더라고. 파카를. 아 그거 벗으라고. 안 된다고. 그 더럽고 냄새난 구정물 막 탁 흘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왜 그럴까요? 뭐 미쳐서 그렇지 뭐. 정신이 나간 거죠. 요즘 그런 사람도 없어요. 다 경찰들이 다 잡아가 버리니까 지금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네. 교회에 왔길래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세수하라고 안 한다고 내 집 강기를 집어넣고 세수할 때까지 못 나온다고 비누 넣어주고 그리고 문대라고 이렇게 떼수건 넣어주고 샴푸 넣어주고 옷 다 벗기고 속까지 다 입고 다 갈아입히고 사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며칠 지나 똑같아지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영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다 벗겼어요. 옷을 더러운 옷 다 벗기고 새 옷을 다 입혀놓으니까 아우 사람이 깔끔해졌어요. 네. 사람은 씻고 봐야 되더라고요. 멋있어졌어 사람이. 아마 곁에 가기 뭐 냄새 나니까 곁에 가기도 싫은데 다 깨끗하게 씻겨놓으니까 아 핸섬한 사람이네. 참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한참 우리 교회 나오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고군고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살겠죠? 벗어버려야 돼. 옛날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탈탈 털어야 돼.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성도들 그런 목사님인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만났는데 우연하게 또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자기 동네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하러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 내가 기도할 곳이 없어서. 아 목사라도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를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지관을 한다고 또 옆에다가 복지관을 써놨어요. 차라리 복지관을 하십시오. 교회 만드는 목사님한테 짐입니다. 그랬더니
어, 맞다고! 맞다고. 새벽 기도해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 예배 드려야지. 성도도 없는데, 혼자 아니면 두 명이서. 뭔 짓이야, 이게. 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죠. 그러지 말고, 복지관 다, 복지관을 차라리 하시고, 조그마한 사무실에다가 기도 초소를 그냥 만드시라고. 그러면 된다. 그때, 하,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아, 내가, 나는 꼭 교회를 해야만 하는 줄 알고, 이러시는 거야. 우리나라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저기서 막 목사 안수를 막 많이 줘가지고, 직원도 막, 하루에 한 명씩 생기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막 목사들이 막 많이 배출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개척교회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거 옛날에 막 20, 30년 전이라 그랬지 지금은 안 그래요. 나는 그 모든 목사들이 다 이때 사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 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옛날 생각, 아우 목사는 일하면 안 돼. 목사가 일하는 목사가 그 나쁜 목사지. 일을 안 하든가 먹지도 말라 막 그랬잖아. 제가 매일 처음에 모셨던 임성식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아래대로 목회를 해보고 나서 나한테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신 거예요. 김 목사. 그때 김전도사였지. 김전도사. 새벽기도 끝나고 할 일 없잖아? 땅 봐. 예? 땅 봐라고. 땅. 알았지? 그래야 돼.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다고 해야지. 다음에 또 새벽기도 끝나고 할 일 없으면 땅 봐라고. 왜 그런 줄 알아? 아, 난 잘 모르죠. 아무 땅이나 팔라고. 그냥 여기 땅 파와서 이쪽에다 흙을 옮기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 흙을 다시 이쪽에다 갖다 다시 묻으라고. 시골 목회를 그분이 오래 하셨거든요. 한 40년 하셨다. 농부기가 돼가지고 다들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밭에서 논에서 막 일을 하는데 목사님 새벽님이 끝나고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성경 볼 거야, 줄 거야. 할 일 없이 이렇게 뒤집어 사는 교인들이 왔다 갔다 바쁘게 왔다 갔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예, 네, 뭐. 뒤집고 있다고 뭐랄 거예요? 어떡할까요? 근데 땅 파고 있으면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 아 목사님 일하시네? 목사님 바쁘세요? 아니 목사님 수고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지금 뭔 일하시, 뭔 일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땅 파고 있고 일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올바른 가르침은 아니죠. 저도 많이 바빠요. 오늘도 너무 바빴어. 여러분의 눈에는 배그도 없이 바쁜 것 같지만 바빴어요. 바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윗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패러다임, 어떤 새로운 어떤 태도를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시다. 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새 옷을 입읍시다. 새 옷 좋잖아요. 본 옷이 내게 익숙할지는 몰라도 새 옷이 좋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할까 아이스가 골치 아픈 땅을 그때 줘야지. 좋은 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저 이방 사람인데 어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아주 골치 아프고 다스리기 힘든 땅을 줬어요. 어디를 줬냐면은 시글락을 줬습니다. 다윗이 아 잘됐다. 시글락 잘됐다. 유다하고 가까운 시글락 잘됐구나. 그래 갔어요. 아니 그 다윗이 뭐 할 일이 없어. 예,
유다에 있을 때는 맨날 도망다니라고 할 일이 많았는데 정탐꾼 보내고 스파이 파견하고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 정보전하고 막 이러다 정신이 없었는데 블레셋으로 내려오니까 사울왕도 이제 할 일이 없고 블레셋 왕도 할 일이 없고 다윗도 할 일이 없어. 뭐, 그럼 뭐예요 다윗은? 다윗은 전쟁 영웅이라 노는 이 전쟁하자. 다윗은 전쟁을 했어요. 예, 1년 6개월 동안 전쟁 훈련을 했습니다. 자기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미뤄뒀다가 시간이 있을 때 하면 좋습니다. 그 요즘 제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이 책 바꿔야 되는데 아,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바꾸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죠 제가.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 시간 남아 돌고 군사들은 600명이나 있고 뭐 하느냐 이걸 썩히니 가서 전쟁하자 해가지고 평상시에 다윗의 눈에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생각되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다 전쟁해가지고 다 없앴어요. 평상시에 눈에 가시했던 유다 남쪽에서 계속 유다를 침공하면서 유다를 괴롭혔던 사람들, 도둑소굴들, 아말렉 족속 같은 도둑소굴들 아주 못된 지역에 살고 있는 깡패의 집단들, 이들을 다 싹쓸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두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살려줘서 그들이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이만저만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말 하면 안 되니까 아기스는 너 어디로 가서 노략을 했느냐? 에 저기 유다 남쪽 거기 있잖아. 아 유다 사람들을 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유다 사람들을 친 게 아니라 유다의 적들을 친 거거든요. 유다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적들을 골라서 이잡듯이 이를 잡은 건데 이게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아기스 왕이여 다윗이 유다를 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런 거 알아? 나는 지 동족을 치러 간 줄 알았더니만은 자기 동족들에게 이 사람 지금 무슨 뿡뿡 이러는 거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였어요. 지혜롭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맡겨두었던 어떤 일들 가운데 사울 왕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다윗이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국경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꼭 이 노략물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상납을 했어요. 왕이시, 내가 오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노략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아기스 왕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아기스 왕에게는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주 지혜롭죠, 여러분들이. 충성합시다. 아기스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아 다윗이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다윗이 아기스 왕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섬겼다는 모습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숨겨진 가르침 제자훈련 군사훈련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못 고치네요. 제자훈련 숨겨진 가르침 리모컨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모컨이 한두 개가 아니라 네 개나 있어요. 리모컨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숨겨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가르침을 쉽게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있거나 승뿌리가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이럴 때는 내적 치유와 축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영적 사역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점점 이렇게 견고한 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지게 되는 거죠. 이 숨겨진 가르침을 잘 배우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시려합니까? 아멘. 뭐 결정은 다 하시고 결단은 다 하시죠? 뭐 어느 때 가가지고 어느 순간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안 할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했다는 것도 몇 년 후에 잊어버리셔서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기를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의가 남아있으면 순종이 어려워요. 평상시에 순종 잘합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근데 자기 의가 남아있어서 자기 의와 부딪히면 순종이 안 돼요. 잘. 목사님 왜 저러실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이상 절대 웃음을 하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 십계명만 안 어기면 별로 내가 닿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매너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네. 네. 십계명을 어겼는데도 내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근데 십계명을 안 어겼는데도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십계명 외에 자기가 딱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순종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안 돼. 이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의가 다 벗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옷을 벗었는데 자기 의의 옷을 또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의의 옷. 옷도 의고 의도 의죠. 근데 한문으로 보면은 또 비슷하게 생겨서 또 모양이 또 둘 다 같은 의미가 있는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의뿐만 아니라 미움이나 질투, 원망 이런 어떤 부정적인 태도가 있으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일단 미움이 탁 생기면 순종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미운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해요? 질투가 나면은 이거 진짜 안 돼요. 순종 안 돼요. 원망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봤나요? 안 돼요. 원망하면 순종 안 돼요. 근데 왜 내가 원망한다? 원망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100% 원망은 그냥 막일 거니까. 근데 모든 사람, 모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원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10,000원을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5,000원을 줬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조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형은 10,000원이나 주고 나는 5,000원밖에 안 주고
그런 놈들은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둘째가 바로 여러분이면 어떡할 겁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고.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잘 자요. 그러시는 분 있나요? 한 분이라도 손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런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 원망이 안 되죠. 아버지 괜히 그랬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큰아들을 너무 사랑했던지, 돈이 15,000원밖에 없었던지, 둘째가 미웠던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수천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하다고 그냥 여겨야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예? 거기 왜 그게 용납이 안 되냐면은 질투가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큰 형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 보세요. 웰컴이지. 단지 그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섭섭할 것이 뭐 있어?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인데. 여러분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일상 다반사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자기 의를 벗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납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언제 없애야 된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유치원 졸업하면서 다 보셔야 돼요. 유치원 졸업하면서 안 그러면 평생 가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못 버린 사람은 평생 그것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혀요. 하여튼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미워하는 건 죄고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도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여튼 죄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투하는 것도 죄입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 담내들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다 죄입니다. 근데 다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죠? 아멘! 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도 미워해. 미워하면 진짜 순종하기 어려워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그냥 시험 들어버립니다. 순종합시다. 자기 의와 관련된 지식들이 순종하지 못하기에 방해를 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고난을 이제 받게 됩니다. 고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됩니다. 십계명에 잘 순종. 미움 다툼 시기질투 다 벗어버리면은 순종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적인 가르침, 영적 질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읽은 이유가 영적 질서 때문에 읽었죠. 다윗이 질서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가 성군이 됐고 그리고 그가 영원히 그 왕좌를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 왕좌를 영원토록 내가 이것을 허물지 않겠다고까지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영적 질서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이걸 잘 지켰어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 다시 얘기해서 질서에 대한 순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불순종의 영은 이 질서를 쉽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순종해도 질서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런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목사님한테는 순종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절반의 성공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의로 해석해서 그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에 더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이것이. 아니 뭐 그러면 교회 목사님한테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벌써 이 말투 자체가 양 건방지고 못돼 먹는 그런 말투죠.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부모님에게 그러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어떡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기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은 나를 죽이려고 우리 아버지가 뭐 살인자고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바람피고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 어떡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아버지가 사람 죽이고 가지고 야야 빨리 나 좀 숨겨달라 그러면 일일이로 막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우리 집에 왔거든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숨기셔야지. 숨기셔야지. 여러분 경찰관이야? 숨겨줘야지. 여러분들이 경찰에 붙들리기 전까지는 숨겨줘야지. 어때요 여러분? 힘듭니까? 아버지잖아요. 일단 숨기셔야지.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숨겨줘야지. 아버지인데 도망가는 거 도와드려야지. 경찰이 훨씬 나서게 되면 틀림 잡긴 잡을 건데 내 손으로 경찰 아저씨 여기 우리 아버지 여기 숨었어요. 아들이 아니지 그러면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그 영적 질서와 순종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버지와 한 마음이 돼야죠. 아버지와 같이 살인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갔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했지만 절대로 다윗은 유다를 침공하지는 않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 질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기스의 마음을 막 뒤흔들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거짓말을 쳐서라도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기스에 대한 충성이야. 그냥 당신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태도 그런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발 이 다윗의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만약에 경찰에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증언을 할 때 아버지 편이 되어서 증언을 해줘야죠. 아버지의 형량이 10년에서 5년으로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도록 도와줘야지. 우리 아버지 내가 언젠가한테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옛날에 경찰이 아직 밝혀내지 않은 죄까지 다 10년 받을 것 20년 받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들이? 그게 저주받을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영적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자, 아들이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셨어요. 아니,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어요. 아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아버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을 것은 맛있게 먹습니까? 건강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물어봐야지. 억바라지를 해야지. 그게 아들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에휴, 저 아버지 맨날 놔두게 해더니 잘됐다. 벌 받은 거야. 벌 받았어. 내 저럴 줄 알았다고. 아이, 속 시원해. 그런 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살해를 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현상과 아버지의 불행, 아버지의 죄악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가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고, 아버지가 죄를 짓도록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는 얘기지.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고, 아버지가 막 죄를 짓고 그래도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고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그게 바로 영적 질서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러면 절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영적 질서인 겁니다. 예. 네. 특별히 교회에서, 알아야 하고, 모르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고요. 이런 것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 말이야. 권능이 없어, 권능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자기의 복을 다 갈아먹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품이 갖춰져야지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맨날 화만 안 내고 말이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품이 갖춰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아, 못 갖춰줬어도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는데 어떡하겠냐고. 제가 옛날에 전광훈 목사라고 진짜 교파가 좀 깡패 같은 목사가 있는데, 지금도 유명하셔요. 아주, 아주 보수적인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 집회에 제가 순종했는데, 날마다 싸웠대요. 사모님이랑. 한번 싸우면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날도 주일인데 싸웠대요.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기분 나쁘게 했다가 어쨌다가 하면서 밥상을 그냥 엎은 게 아니라 들어서 슛! 화장대가 와장창.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놀란 것은, 성도들이 다 안 돼요, 또. 그런 사실을. 그런데도 성도들이 도망 안 간 것이 참 용해. 당신은. 제가 근데 이제 이해를 해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요. 목사님을 이해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 계셨거든요. 물론 이제 목사님은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그 시련을 줘가지고 그만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사모님이랑 같이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대요. 왜냐하면은 희한하게 죽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애가 죽어있더래. 어떻게 이거 살인죄 아닙니까? 이거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죽어버렸어. 여기 경찰서 가면은 이거 틀림없이 이건 살인죄야 이건. 왜냐하면 주변에서 저기 목사님 내가 자꾸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니 애가 죽었네요. 의사가,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거, 그냥,
부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망시 했다 하지 말고 실종신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둘이 가서 몰래 듣고 실종신고를 했대요. 상을 칠 수가 없어. 초상이 났는데 상을 치울 수가 없어. 그래서 1년 동안 또 울지도 못해. 근데 애가 죽고 자기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싸우는 통에 죽었는지 자기들도 모르고 죽었는데 하여튼 간에 얼마나 회개가 되겠어, 그죠? 그래서 둘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1년 동안 울었대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 되셨어. 큰 죄를 지어야 되려나 저러나.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참 희한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 가슴 아팠던 내용들을 다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런 목사였다고. 근데 나는 그 교회 교인들이 위험하더라고. 세상에나. 저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그 교인들이 참 귀하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숨겨진 가르침,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협력하셔야 합니다.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가는 것만으로 온전한 제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협력하는 자예요. 협력하는. 질서를 따라서 내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라면 질서는 기둥과 같고 뼈대와 같죠. 근데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둥만 있고 뼈대만 있으면 뭐하냐? 협력을 해야지. 그래야 벽이 붙으죠. 모양새가 나고. 리더보다도 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리더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리더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리더보다 훨씬 더 재능이 많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재능으로 리더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목사님 부른 이유가 새로운 운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굳이 막 부른 이유는 돕자는 거예요. 그냥 도와야 된다. 왜? 도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냥 협력이에요. 협력합시다. 아멘. 협력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협력하는 자예요. 아멘.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협력하는 자예요. 아멘. 누군가 나를 도와줘. 아니요. 내가 도와야지. 내가 돕는 자가 돼. 내 목표는 제가 우리 이제 두 분 지금은 우리 이제 두 분 목사님만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두 분만 모시고 있는데 물론 다음에 또 여러 이제 사람들을 모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최대한으로 이 두 분이 우리 강단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게 내 임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영정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스타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했었죠. 제가 목사님을 스타로 만들어드릴게요. 저는 이 비밀을 알아요. 저는 협력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라고 왜 스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나를 돕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기다리라니까 내가 늙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시다학주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걸 먼저 깨달았으니까 내가 그들을 먼저 도울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스타가 돼요, 여러분. 도와주면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뭘, 날 돕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고, 한탄할 필요가 뭐 있어. 돕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도우면 되지. 그럼 그거예요. 도와줍시다. 옆에 사람 도와줍시다. 옆에 사람 밀어버립시다. 끝까지. 낭떠러지로 밀지 말고 스타가 되도록 밀어야 돼. 계속 이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밀어야 돼. 끝까지. 그 다음에 회계. 회계란 나사와 같은 거죠.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똑같은 회계를 계속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회개하면 할수록 계속 전진하면서 죄의 굴레를 벗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백해야 될 죄가 세밀해지면서 감사와 복이 늘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면 본인에게 큰 힘이, 무거운 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다면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서 계속 나아가. 계속. 제자들이 제자 훈련하다가 실망, 아, 회개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똑같은 것 같아. 똑같지가 않고 계속 전진해 간다는 것, 나사처럼 계속 전진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저 사람 이렇게까지 협력을 했는데 저 사람 안 믿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도웁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에 있는 모든 재능이 완전히 100%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면 돼요. 뭐 또 100%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또 협력 아닙니까? 그럼 채워가면 되는 거죠. 채워서 갑시다. 아, 나는 이거보다는, 그럼 뭐 괜찮아. 다른 사람은 그거 하면 되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아, 난 이것도 할 줄 알고, 난 저것도 할 줄 알고. 물론 할 줄 아는 거 내가 아는데, 전문적으로 하거나 빨리 하거나 아주 깔끔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움 받아야죠. 아, 저도 찬양 좋아해요. 예, 나름대로 찬양 저도 잘 할 수 있어요. 그쵸, 전문가는 아니잖아. 예. 그러면 도움 받아야죠. 그렇지만 또 우리 저기 황 목사님이 100% 자기 재능이 확 이렇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도와가지고 그 재능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거죠. 에이, 좀 못한다고 맛을 봤더니 조금 부족, 2% 부족하다고. 아, 내가 또 좀 도와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회개하고 조금 더 겸손해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주 제자로서 중요하죠. 회개라는 정비작업은 삶을 회복하고 직면한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종교적이고 기계적인 회개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참신해지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내가 진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이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어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질서가 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 주님, 정말로 제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